2년 후에 완공되는 집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맥시멈 사이즈. 애니멀로 TV. 예, 안녕하세요. 애니멀로 TV의 테드. 인사 안 하세요? DK입니다. 예.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한번 설명해 드린 대로 도빈아, 잠깐만 좀만. 자, 설명해 드린 대로 DK네 집에 방문을 제가 급습으로 했는데요. 먼저 보이는 게 일단은 저번에 소개해 드린 둘째입니다. 맞죠? 네. 인사 한번 해. 안녕. 안녕. 아빠랑 완전 똑같이 생겼네. 자. 자, 첫 번째 이제 들어오자마자 메인 어항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좀 설명해 주면서 어떤 어항으로 꾸몄는지 네.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입니다. 너 잘생겼어요? 첫째네. 네. 들어가 봐. 이제 가. 잘 가. 일단은 저희 메인 수조고요. 904560입니다. 사실은 이거가 조금 더 큰 수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여기 신혼 때부터 살던 집이거든요. 2년 후에 완공되는 집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맥시멈 사이즈 904560이에요. 네. 어쨌든 60이네요 이것도? 네, 저희 다 60이에요. 아, 오케이. 네, 알겠습니다. 다 60입니다. 그래서 여기 카디날 몇 마리 들었게 해요? 한 4,50마리 들은 것 같은데요? 200마리에요. 아, 진짜? 카디날 200마리. 아, 일단 조명이 좀 약간 색달라서 네. 네, 조명 한번 설명해 주세요. 이게 지금 이케아 안세만 쓰다가 네. 비슷하네요 일단. 네, 비슷한데 5발이 들었어요. 아, 5와트 짜리고 원래 이케아는 한 발인가요? 한 발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. 그 가격은 좀 더 저렴한데 예. 요거 지금 구입 루트를 다 찾고 있어요.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애니멀로의 DK입니다. 우선 이건 저희 메인 어항이고요. 저희 집에 사이즈는 904560 석자 하이 사이즈입니다. 생물은 카디널 테트라가 메인이에요. 대략 200마리 정도 들어가 있고요. 생이새우 200마리, 뭐 프리스텔라 리드레이 10마리, 펜도코리 10마리, 시아미지 알지터 10마리 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. 아마존 수초랑요, 에키노드루스 아마존, 얘가 레드룸이었나, 아무튼 그 두 종이 있고요. 여기는 미크로소리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마찬가지로 스튜디오랑 마찬가지로 에키노가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어요. 조명은 이케아 얀센은 아니고요. 요거 제가 지금 찾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양쪽에서 볼 수 있도록 시트지를 바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개방감이 있고요. 조금 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익어가면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. 이쪽에서 봐도 굉장히 예쁘게 좀 밸런스가 맞게 이렇게 세팅을 해뒀습니다. 사실 양쪽 다 이렇게 좀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. 그래도 나름 꽤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던 것 같고, 일단 DKN의 석자 메인 어항의 모습입니다. 그냥 바닥재나 뭐 이런 거. 바닥재는 산시마르 그레이 쓰고 있고요. 아, 그레이. 네, 그레이요. 네, 산시마르 그레이. 아, 그레이. 네. 저 메인입니다. 카디널 말고 또 어종 한번. 뭐 프리스텔라 한 10마리 들어 있는데 로미노즈는 딸려온 거 같고요. 아. 시아미지 알지트 5마리. 그다음에 여기 또 생이새우. 아, 생이새우. 200마리 들어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거는 양쪽에서 볼 수 있어요. 저희가 이거 백스크린 없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네. 잠시만요. 네. 아, 이쪽에서 네, 양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. 네. 아, 들어올 때. 아. 그래서 숨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. 네, 이렇게 파티션을 해 놨어요. 자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이거 뒤에서 봐도 예쁘, 그러니까 양쪽 구상을 다 보고 한 거라. 이게 예쁩니다. 아침대는 주문 제작인가요? 아침대는 이거 옛날에 산 건데 네. 기억이 안 나요? 아, 그럴 수 있죠. 이 안에 뭐 수납할 수 있는 거 맞아요? 수납할 수 있는 곳인데 네. 절대 불생할 때는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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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하면 큰일 납니다. 그러니까 수납할 수 있는 건 맞죠? 네, 네 여기 열심히 안 돼요. 네, 큰일 납니다. 네, 엔젤피쉬 어항이에요. 그래서 장조림 유목을 썼고 네. 장조림 유목이랑 그냥 오석을 좀 깔아놨고요. 피나티피다, 그 다음에 미크로소리 마찬가지로. 여기 피나티피다 이렇게 나. 네, 저희 그 스트리밍한 것들 네. 어때요? 아~ 괜찮죠?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요. 서브왕이죠. 45큐브 하이, 45하이 수조예요. 네, 유목은 장조림 유목을 사용했고요. 어항 높이가 60인데 한 90cm까지 유목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네, 굉장히 길어요. 네, 장조림 유목에 피나티피다랑 마찬가지로 미크로소림이 있고요.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
저희 집 수조는 유지 보수가 굉장히 간결하고 간단한 그런 컨셉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이 수조도 시트지를 바르지 않았습니다. 생물은 엔젤이 위주고요. 알비노 단텀 엔젤 10마리랑 삼색 엔젤 그리고 일반 제블 엔젤인가요? 실버 엔젤 이 친구도 이렇게 여기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닥에는 우파루파 한 쌍도 있는데요. 네, 예전에 있던 그 친구들인데 아직도 굉장히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. 혼이에요. 여기 혼 있어요. 혼이랑 플레코들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. 와, 여기 이렇게 구멍이 들어가 있구나. 일부러 그래서 저 유목을 선택한 거예요. 아, 네. 아직까지 그 머리는 빵빵하네요. 네, 빵빵해요. 네, 잘 자라고 있네요. 네, 잘 자라고 있어요. 이거는 백스크린이 예. 그 3D 백스크린이라서 예. 그렇게 좀 저런 맛이 좀 있죠. 예. 그 여기 자갈 같은 게 깔려있네요. 에그스톤 소자예요. 에그스톤. 이마트에서 샀습니다. 아, 이마트에서? 네. 이마트에서 사는 거네. 이마트에 그 화분 파는 곳 있더라고요. 아. 그런데 샀어요.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. 플라곤 수조인데요. 50 하이큐브고요. 50, 50의 높이만 55고 조명은 아까 메인이랑 똑같은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안쪽에는 지금 네이처팜 와일드 샌드를 깔았고요. 슈다칸티쿠스 블랙고 세종 타이타닉 144 그 다음에 머스탱 이렇게 있고요. 메인 오종은 요놈 플라곤입니다. 그리고 백스크린은 입체 백스크린으로 이렇게 나무 모양이 나는 나무 뿌리 모양이 나는 백스크린이죠. 이렇게 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혼 아직 밥 잘 먹죠? 더 잘 먹어요, 엄청. 역시. 혼이 물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지금. 반갑다, 혼. 오랜만에 봐서. 네. 자, 지금까지 DK네 집 급습 방문기였는데요. 어항 3개가 상당히 예쁘고 깨끗한 걸 유지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애니멀로우TV의 테드 DK였습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. 애니멀로우TV